그게 아 이게 말이 아 정말 이 말을 하려던 게 아니지. 이거는 좀 말씀드리기 너무 부끄러운데 지각을 한번 했었습니다. 주무관님들이나 서기관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 국장님도 그렇고 더 잘할 수 있습니다. 맡겨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환경부 대변인실에서 물관리위원회 지원단 자원순환 정책과에서 대기환경 정책과에서 물환경 정책과에 수도기계과에서 녹색전환 정책과에 일회용품 감량 추진단에서 30일째 인턴으로 근무하고 있는 임준태 인턴입니다. 박민성입니다. 조민아입니다. 문정현입니다. 안시은입니다. 봉서진이라고 합니다. 윤지원입니다. 김민지입니다. 세종 처음에 왔을 때 건물들이 너무 그 마인크래프트 같은 그런 게임 속 건물같이 지어져 있는 거예요. 좀 정돈돼 있는 느낌? 딱 처음 봤을 때부터 느낀 게 사람 살기 좋은 동네라고 느꼈습니다. 처음에 들어올 때 얼굴 인식을 등록하고 나서 들어올 수 있더라고요. 제가 다른 회사에서 근무한 적이 있었는데 얼굴 인식하거나 그런 게 전혀 없었는데 보안 검색 때도 하니까 확실히 보안이 상당히 철저하다는 걸 좀 느꼈던 것 같아요. 이름부터 환경부다 보니까 뭔가 엄청 진입장벽 높아 보이고 진짜 엘리트들만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말이 이상하게 되는데 물론 지금도 그렇게 느끼기는 하는데 이 말을 하려던 게 아니게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재미없고 좀 딱딱할 줄 알았는데 다 똑같은 사람들이 일하는 것 같다.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제가 생각했던 공무원은 워라벨이 굉장히 중요시 되는 직업인 줄 알았는데 항상 바쁘신 모습을 되게 많이 봤어요. 책임감을 갖고 일하시는 게 눈에 보여가지고 직무뿐만 아니라 태도를 많이 배운 것 같아요. 이거는 좀 말씀드리기 너무 부끄러운데 지각을 한번 했었습니다. 세종으로 오는 쪽 버스를 타야 되는데 반대 방향으로 가는 버스를 타고 한 10분, 20분 지나 알아가지고 네, 그래서 그 지각을 했던 경험이 정말 지금 생각해도 이런 말을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장관님을 닮았다 이걸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네. 제가 출장을 다녀왔는데 이제 민경 씨를 뵙고 왔어요. 사무실에 있는 계신 분들이 민지 씨가 사인 좀 대신 받아줘요. 내가 말하기 좀 그러니까 아 그럼 제가 사인 받아오겠습니다 해가지고 덜덜 떨면서 갔는데 제 이름만 말해버린 거예요. 너무 당황을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지금 제 이름을 저희 일품단으로 바꾸고 있어요. 환경부 분들이 텀블러를 되게 많이 쓰신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환경부에서 일하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텀블러나 개인 물품을 더 잘 들고 다니시는 것 같습니다. 제 친구도 이제 저랑 같이 있을 때 아 환경부가 옆에 있는데 하면서 더 분리 배출을 잘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잘하고 있다고. 저는 가성비를 좀 따지기 때문에 5개 중에 4개? 그냥 딱 4,000원 값 하는 식당. 정말 죄송한데 2점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퀄리티가 조금 떨어지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4점? 3.8 정도? 2점. 회전율이 좋지 않다. 4점. 저렴해요. 그래서 4,000원대에서 밖에서는 어딜 가도 못 먹기 때문에. 월급 탔던 뭐를 주변 분들께 많이 했더니 아 진짜 선물 사는데 돈을 좀 많이 써가지고 저는 부모님 용돈 드렸습니다. 네 아무래도 처음이니까 드리고 싶었어요. 부모님께서 이제 첫 월급을 받았으니 방세는 너가 내라 해서 이제 방세를 내고 그리고 이제 첫 월급이고 이제 어버이날이다 보니 어머니 아버지께 남은 돈을 다 용돈으로 드렸습니다. 그 옆자리에 앉으신 주무관님들이나 서기관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 국장님도 그렇고 다들 아주 잘해주십니다. 그 맨날 같이 점심 드셔주시는 이정래 주무관님 제일 잘해주십니다. 제 옆에 계시는 주무관님이 제일 잘 챙겨주시는 것 같아요. 제 바로 옆자리여서 좀 저랑 간식 같은 거 하나씩 챙겨주시고 저는 옆에 실무관님께서 간식 같은 거 많이 챙겨주신 것 같아요. 솔직하게 그냥 말씀드릴게요. 아, 제가 느낀 바로는 인력이 확실히 너무 적은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되게 늦게까지 하시고 또 쉴 틈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인력 보충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공무원 하면은 뭐 편하다, 뭐 연금 나와서 괜찮다 그런 개념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막상 와서 보니까 마냥 편한 건 아니고 고충이 있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래 보진 않았지만 한 달 하면서 배우는 게 많아서 앞으로도 청년 인턴 제도를 계속 이어나가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저 잘할 수 있습니다. 맡겨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환경부 최고.